안녕하십니까, 유치님 여러분. 오늘은 2020 한국석유공사에서 응모하는 UCC 영창 콘텐츠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공모전은 세 가지 범위에서 한국석유공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분야와 한국석유공사의 소개를 하는 것과 사용설명서 세 가지 부문으로 주제가 되었습니다. 저는 한국석유공사 나름대로 사용설명서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. 저희 명관이는 장애화가로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블로그에 가면 명관이의 그림과를 잘 볼 수 있습니다. 저는 블로그를 갖고 한국석유공사와 이웃을 맺었습니다. 그리고 석유공사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을 알게 되었습니다. 특히 석유공사의 이름이 오일드림인데 거기서 이벤트를 정말 좋아했어요. 이벤트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한국석유공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 수 있게 되었어요. 영관이가 석유공사에 대한 그림도 그렸어요. 이벤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석유공사에 대해서 나오는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었어요.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. 첫 번째 질문은 21세기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맞아 한국석유공사는 종합석유정보망 땡땡땡을 운영하고 있다. 땡땡땡은 무엇일까요? 라는 질문이었어요. 유치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답이 무엇일까요? 네, 답은 페트로넷이라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석유공사는 동해가스전 인근에 부유식 땡땡땡 발전단지를 조성했습니다. 땡땡땡은 무엇일까요? 유치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석유공사가 어떤 발전단지를 조성했을까요? 정답은 해상풍력입니다. 한국 석유공사를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한국 석유공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었어요. 한국 석유공사는 오늘의 한계를 허물며 새로운 희망의 에너지를 발굴하는 회사입니다.